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.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재무를 보겠습니다. 재무를 보시면 모두 흑자이기 때문에 상장 차지가 항상 없어 보이네요.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포스코 PNS의 설방 등 사업 부분을 수고 현재는 수출입업, 중개업, 자원개발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차트를 보시면 이런 우하향 추세까지 유지 중인 것으로 보여지는 삼각수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삼각수렴 내부에서 전고점 돌파한 이후 지지라인 이로 보여지고 그리고서 오늘 나온 양봉 저가 이탈한 하이스에 우하향 추세 상단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종목은 지금 4점 잡는 것보다 돌파 이후에 눌러줄 때 우하향 추세 돌파했을 때 이 경기편 속을때 지지받고 이곳에 타점을 잡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. 단기 목표가 전고점 보시면 되겠습니다.